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중 저준이 방패장에 있는 경주의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드럼당 63만 원의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15년째 금액이 고정돼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방패장 찬반 주민 투표를 앞두고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처분장에 들어올 때마다 한 드럼에 637,500원의 수수료 지원 방안도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그 지원의 규모를 분명히 정했고 지자체가 무엇보다도 그 방폐장 유치한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그 지역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특별법에 명시돼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채 15년째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받은 수수료는 총 120억 원, 연평균 10억 9천만 원입니다. 당초 정부가 산장한 연평균 85억 원, 60년간 5,100억 원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는 경주시 전체 저소득층 1만 0천 가구의 전기 TV 수신료조로 월 2,500원 지원과 원전 환경 감시 기구 인건비를 충당하면 끝입니다. 방물 처분 수수료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원 수수료는 사실 1 0원 오른 게기 때문에 연간 한 16억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도 사실 넣고. 이처럼 경주시가 받는 지원 수수료는 올리지 않으면서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의 처분 수수료는 계속 인상됐습니다. 2008년 200리터 드럼당 455만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1519만원이 됐습니다. 2년마다 재산정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경주시는 드럼당 51만원을 인상해 주던지 처분 수수료의 10%를 달라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포항에서도 산자부를 상대로 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지원금 100% 반영을 전 시민적 요구로 반영했듯 경주에서도 보다 강한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